아, 또다시 이제 공매도 금지 논란이 또 나왔어요. 그럴 만도 한게 워낙 시장 오랜 동안 올해 지금 워낙에 지금 막 약세장을 흘러가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럴 때 또, 꺼리가 분명히 생겼어요. 네. 자, 지금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당시에 우리 일단은 그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추후에 이제 코스피 200까지 해가지고선 풀었다가 지금 전면 개방하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운을 잠깐 띄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아주 이 반대 매매가 특히 많이 늘어난 거, 특히 그러니까 그것이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락이다라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를 해제한 상태에서 자꾸 공매도가 들어가고 특히 이제 그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굉장히 확대가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금 시위가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아무래도 좀 간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아주 그냥 그렇고 다 들어주기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최근에 그 반대매매 상황도 그렇고 공매도 부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는 부분 인정하시나요? 저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공매도가 그거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은 신용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간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된 것도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보고 있어요. 공매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데 이젠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금감원장도 그렇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워워시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좀 내놓은 것들 방안들이 조금 유의미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우선 그 당장의 불끄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2020년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국회에서는 이런 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순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 어렵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불만스러운 부분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담보 비율도 그렇고 뭐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 임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그 지금 그 현재 개인 공매도 상환 기한이 지금까지 60일이었는데 이거를 법으로 해가지고 90일로 지금 좀 늘려놨죠. 우선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식의 대여 물량이 전체적으로 소진되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추가 연장을 무기한으로 할수 있도록 즉 개인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지금 좀 유의미한 어떤 변경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단 이제 이게 그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실제 그이 대여 물량은 사실상 항상 소진이 되어 왔으니까 이게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답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금 앞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너무 지나치게 그 과열됐을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공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추후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또뭐 공매 담보 비율도 좀 낮추는 것들도 포함돼 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발등의 불 끈다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나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 신호는 분명 맞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국회라든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전에 비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해외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 같은 경우 105%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는 뭐그 정도 신용 등급이니까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개인 담보 비율이 현재 140%로 돼 가지고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불만인 상황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은 이제 그 외국인 기관에 대한 담보 비율 상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얘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고 또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했을 때 기한 사실상 무제한으로 해서 기한이 그렇죠. 그렇게 공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조율을 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각인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이 공매도라는 게 분명히 순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다 아시는 미국 증시를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개인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급등이라든가 혹은 급락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공매도의 순기능을 어느 정도 강조를 해서 즉 급등을 할 것들을 어느 정도 꺾어줘서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좀 순수하게 좀 이제 좀 쉬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공매도의 피해는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short interest 그러니까 그 공매도 물량에 대해 가지고서 항상 그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매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서는 리포트를 쓸 때도 이제 물량이 그만큼 있다. 공매도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숏을 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즉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그 탐욕스러웠던 IB들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에 무차입 공매도 즉 이걸 네이키드 숏이라고 그러는데 네이키드 숏을 너무 많이 쳐 가지고 이 2008년도 금융 위기에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전체적으로 거의 그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에 왔었고 최근 들어 가지고서 조금 풀어졌다가 다시금 이게 너무 그 과열이 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4월 22일이죠. 그때 SEC에서는 공매도를 이제 전면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긴 거죠. 자, 해외에서도 어쨌든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금 동시에 감내하면서 증시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건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좀 그동안에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꾸는 어떤 변화를 지금 조짐이 있는데 뭐 꼭 정부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인식 개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중요한 게 지금 그 이 공매도라는 것이 물론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걸고서 그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거에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다음에 현재 그 법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그래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서는 취득한 이익의 3배에서 5배 수준의 벌금을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상관없이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강화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즉 감시 체계를 또 구축을 해놓는 것들이 이제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공매도라는 것이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그 시장의 과열을 막아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증시의 그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